시장의 움직인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LS 그룹주들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이슈 때문인데요. LS 전선이 1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해저 케이블을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수주를 받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총 투자 금액은 하나로 9,400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조금까지 더해진다면 더 큰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공장보다도 더 큰 규모로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해당 공장을 통한 예상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5천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오는 27년에 완공이 되고요. 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S전선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안에 있는 최대 규모의 공장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LS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그에 들어가는 원재료까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수직 계열화된 그룹사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대되는 건 북미 쪽의 해저 케이블 산업이 본격적인 개화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해저 케이블은 바다 밑에 설치해서 땅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광선 케이블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터넷 같은 경우도 모두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사실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전송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죠. 여기에 최근에 AI 투자 급증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 증가도 지속적으로 증폭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해저 케이블 수요 공급을 보시면 지금 2023년 정도까지는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는 맞물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급속도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공급이 보여지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을 막고 있는 LS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매출이 전망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우상향이 기대되면서 조단위 때 매출까지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북미 해저 케이블 공장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굉장히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 LS가 먼저 선점해서 공장을 만들고 또 여러 프로젝트들을 따오게 된다면 직접적인 매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저 케이블 시장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30% 이상의 산업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관련주들 특히 기대감으로 더 큰 폭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또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AI 전력 수요와 맞물려서 전반적인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기대감이 나왔던 것은 바로 주주 환원 확대와 여러 가지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룹주의 영업이익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전망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해준 1조 원대 수주 소식 앞으로도 LS 주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을 봤고요. 이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켄스전자 들고 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오켄스 전자를 좀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온 이유는 뭐 CXL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지금 이제 뭐 HBM으로 인해서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후반기로 좀 상반기에서 이제 후반기로 좀 접어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HBM 관련주들이 너무나 좀 저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보면 뭐 100%는 기본이고 200%, 300% 이상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이제는 이제 CXL 관련 종목들도 하반기부터는 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고 내년에 또 그 지금 현재는 뭐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CXL 2.0을 좀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게 지금 이제 CPU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연동되어야 돼. GPU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만들어지질 않아가지고 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 쪽에서도 CPU를 갖다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좀 오케이전자 또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자, 오케이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 이제 테스트하는 소켓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지 다들 동사가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3일 연속 외국인들의 수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킨전자 오늘 전체적으로 CXL 관련 종목들이 좀 오후장 들어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이제 뭐 주가의 뭐 톤다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흐름들은 아니고 그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발생하는 뭐 요즘 워낙 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코스닥의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뭐 데이트레이딩 물량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국내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많아진 부분들에 있어서 CXL 종목 또한 뭐 등락폭이 좀 강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등락폭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추세상 상승 분위기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오케이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좀 보여줬어요. 하락 추세를 이제 1월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평균 거래량이 좀 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이런 특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뭐 지금 현재 뭐 언제가 된다라고 명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뭐 조만간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양봉의 강한 상승 흐름들, 수급의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오킨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거시 쪽의 분위기도 워낙 좀 ASP도 올라가고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요새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 종가로 베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일 시장의 움직임을 또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턴키로 그냥 한 방에 다 매수하시든 상관없이 대응하시면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XL 관련 기업인 오킨스 전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선정을 해주셨고요. 지난주부터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1월부터 봤을 때는 끊임없이 하락을 했고 현재 구간이 위치적으로 그다지 높은 위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알아볼 텐데요. 리가켐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좀 순환매 돌면서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 리가켐 바이오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리가켐 바이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레고켐 바이오죠. 레고 쪽 장난감 쪽에서 이제 또 소송을 걸다 보니까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명이 바뀌었는데,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최대 주주가 오리온입니다. 소위 이제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죠. 오리온 쪽에서 보면 그동안 계열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계열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네, 뭐, 계속해서 오리온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식품 쪽으로는 더 이상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바이오 쪽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가 뭐 그중에서 ADC 관련된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1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리가켐 바이오를 인수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자,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라이센스하우스를 통해서 2조 2천억이나 매출을 좀 만들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게 약 5년 동안 보게 되면 약 47억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아, 47조 원이죠. 죄송합니다. 47조 원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104건 정도 되는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좀 창출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최근에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IM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뭐, 같이 또 연구개발했던 HK 이노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최근에 뭐,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가, 실질적인 지금 현재
생산 캐파를 좀 늘리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대형주들의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분 싸움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오늘 크게 또 급등 전환 좀 되었고요. 뭐 이렇게 흐름들이 제약바이오 쪽이 뭐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고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이런 실적 기대감에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가켐 바이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ADC라는 부분들은 뭐 워낙 많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경제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ADC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 쪽이든 국내든 지금 이제 리가켐 바이오가 기술력이 탑픽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임상 실험이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행보 구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다가 행보 구간이 좀 이어 나가다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 고점을 좀 돌파했었어요 최근에 전 고점 부근이었던 8만 원을 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뭐 한 단계 레벨업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양호하게 잘 형성되고 있고요.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이렇게 좀 살짝 죽이면서 올라간다. 이건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도 상당히 기술적인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 수급의 움직임도 좋고 지금 일봉의 모양도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사의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보니까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높이를 좀 높여서 저는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한 13만 원까지도 좀 바라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리가켐 바이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사적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금리 인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